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.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요.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. 12시 넘었는데.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이제 장마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 비가 찌금찌금 한 방울씩 내리고 있어요. 저녁 6시부터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래서요. 폭우요. 좀 무섭습니다. 폭우가 쏟아지면요, 여기 탕트 있잖아요. 여기 틀 안쪽은 원래 비가 내려도 비가 잘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, 폭우가 오면 막 빗물이 막 튀고 흠뻑 다 젖어요. 그리고 폭우는 또 바람이 장난 아니야. 그러면은 또 비가 안으로 심하게 들이치고 그래서 또 장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오늘 비닐을 좀 쳐주려고 합니다. 작년에는 제가 틀 쪽에는 비닐을 쳐주지 않았었어요. 작년 여름은 제가 새로 이사 온 뒤에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라 괜찮겠지 하고 뒀는데 비를 맞았으니까 되게 좋지는 않았겠죠. 그리고 또 작년 장마가 좀 피해가 컸고 그래서 올해는 비닐을 좀 쳐줄 건데요. 창틀 비닐 치는 거를 좀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창틀이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제 방은 이렇게 돼 있고 창틀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다육이들 이렇게 두고 있어요. 창틀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인데 바깥쪽이 저기 이제 좀 꺼내 와야겠네. 비 맞으면 안 되니까. 그리고 페트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좀 이따 다 내릴 겁니다.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창틀 쪽으로, 이쪽으로 좀 옮길 거고요. 비닐 이런 거 저는 뭐 상품 포장하는 비닐로 집에 뭐 택배 오거나 그러면 좀 다른 데 활용해야지 하고 비닐봉투. 요거를 길쭉하게 자르려고요. 이렇게 길쭉하게. 그러니까, 이렇게. 이렇게 벌어지고, 반대쪽도. 이렇게 길게 펴져요. 좀 길어졌다. 이거를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비닐을 쳐줄 건데요.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면 테이프 있잖아요. 저는 테이프로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하려고. 이 정도 잘라가지고요. 이 정도? 요거를. 끝에 여기. 한번 이렇게. 끝머리 쪽 한번 이렇게 해고. 여기 난간에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. 끝에는 초고사와가 키워버리고 끝이네요. 밑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번엔 중간에 이렇게 한번 붙이고 이 바퀴 돌아서 이렇게
끝에도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높이 조절 가능해요. 그리고 통풍이 너무 안 돼도 안 되니까 약간 공간을 둬서 약간 높이 이렇게 둬서 이렇게 했으면 덮어주었습니다. 웬만한 포구에 물이 화분이 많이 젖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높이 조절이 돼요. 저는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줬어요. 간단하게 하려고요. 이거 오래 덮어둘 거 아니니까 작년처럼 잠깐 하고 한 세 군데 이렇게 그죠? 끝에 두 군데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적당히 고정이 돼요. 그리고 중간이 저렇게 테이프로 돼 있어서요.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붙으면 고정이 돼요. 이렇게 접착 부분이.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임시로 쓸 거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. 비닐 이렇게. 여기는 별로 고정 안 해주고요. 여기 끝에는 이렇게만 넣어둔 정도로만. 그리고 세 군데 여기 한 군데 끝에. 테이프로 돌려서 이렇게. 통풍은 돼야 되니까 약간 높게 하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그래요. 이 테이프가 붙어요. 난간에. 그래서 고정이 돼요. 바람이 쏙 들어오네요.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폭우가 와도 비닐이 막아주겠죠? 거리대는 아직 비닐 안 쳐줬는데요. 거리대도 이제 비닐 쳐줘야겠죠? 비를 조금 맞았는데 한번 보실래요? 꽃밭입니다. 네, 거리대에도 비닐 이렇게 쳐주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장마비에 피해 없으시길요. 준비 잘 하시고 저는 안으로 들이는 것보다 그 자리에 두면서 비만 좀 피해 주려고 이렇게 비닐을 설치해 봤고요. 베란다로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바깥쪽이 오히려 또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. 일주일간 계속 비가 오고 다음 주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가 장기간 지속이 될 건데요. 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